안녕하세요. 헤이썸머입니다. 오늘은 셀리니 향수 리뷰하겠습니다. 셀린 블랙타이. 블랙타이는 우디한 바닐라 향이 익기너트와 함께 조화로운 답답하지 않은 달콤한 바닐라 향입니다. 향의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파우더리한 듯 촉촉한 바닐라 향이 르라보의 우디한 바닐라 향인 바닐 사사가 연상되나 살짝 시원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가격에 비해 큰 특징이 없고 대체 향수가 많은 느낌이니 꼭 매장에서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콤한 향이라 가을 겨울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상입니다. 셀린 부아 도르모. 블랙타이와 비슷한 느낌으로 부아도르망이 있으며 블랙타이가 딥한 느낌이 있는 바닐라 향이라면 부아도르망은 주니퍼베리가 부각되는 좀 더 시트러스한 듯 청량한 느낌이니 매장에서 비교 시향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아도르망은 잔향으로 갈수록 달콤해지나 오리스노트가 쿰쿰한 먼지처럼 느껴지니 꼭 잔향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향이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스린 바가드. 파라드는 시원한 베티버와 달콤한 오렌지 꽃향이 네놀리가 조화로운 달콤한 향입니다. 향의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시원한 듯 달콤한 네놀리 향이 오크머스 노트와 조화로우며 사계절 무난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어서 많이 맡아본 듯한 네놀리 향이 대체제가 많은 느낌이니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 스린 한보. 중보는 라벤더와 아이리스가 조화로운 유니크한 느낌의 파우더리한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오리스노트와 네놀리의 시트러스한 달콤함이 부각되며 달콤한 듯 얼씨하게 살에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청량한 듯 깨끗한 라벤더가 부각되는 달콤함이 남녀공용 사계절 추천드립니다. 샤넬의 보이처럼 라벤더가 부각되는 중성적인 비누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셀린느 랭보가 훨씬 얼씨하며 파우더리한 느낌이 강하니 매장에서 비교 시향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스린 니트 클로빙. 나이트 클로빙은 파우더리한 바닐라가 고소하게 느껴지는 시원한 향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시원한 패출리가 부각되며 바닐라 향이 답답하지 않고 고소한 뉘앙스도 있어 사계절 무방합니다. 또한 매캐한 클럽 안의 안개 느낌이 호불호가 갈리듯하나 전반적으로 패출리와 바닐라가 조화로우며 우디한 듯 중성적인 느낌이 남녀 공용 사계절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스린 렙틸. 렙틸은 스파이시한 페퍼향과 고급 가죽향이 조화로운 유니크한 살냄새 향수입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이끼향이 부각되며 파우더리한 가죽향이 머스크와 조화로우며 내 살냄새처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가죽과 이끼향의 조화가 중성적인 듯 유니크하며 가을 겨울 특히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은 편입니다. 스린 라포뉴. 라포니는 오리스노트 특유의 파우더리함이 톤 낮은 밀키함과 함께 부각되는 여성스러운 향입니다. 향이 초반부터 잔향까지 큰 변화 없이 드라이하고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며 샤넬 No.5에서 장미향을 빼고 좀 더 빈티지하게 만든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초반 오리스노트가 쿰쿰한 먼지처럼 느껴졌던 향이니 꼭 매장에서 살에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이하입니다.